네, 안녕하세요. 저는 BGCC 왕정국가의 걸프 통화동맹 가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통화동맹안이라고 주제에 명시가 됐듯이 아직 통화동맹이 정식적으로 출범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 걸프 통화동맹안이라는 게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GCC는 아랍 국가들 가운데 가장 진전된 경제 통합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가 제대로 나오는 게 맞나요? 이거 안 나오죠? 네. 마이크 없어도 들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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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C는 2003년과 2008년에 각각 관세 동맹과 공동시장을 출범을 시켰고요. 이 공동시장을 출범시킨 2008년에는 6개국 그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통화위원회를 설치를 하기로 합니다. 그때는 2010년까지 단일 통화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로드맵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과정 중에 오만과 아랍에미레이트가 통화동맹안에서 탈퇴를 했고요. 그리고 쿠웨이트의 경우 GCC 국가들이 환율을 달러에다가 패그를 하고서 경제 수렴 조건을 만족시키는 과정 중에 자국 인플레이션 문제를 이유로 원래 사용을 하고 있던 통화 바스켓 연계 제도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이 되면은 다시 달러 패그제로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지금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쿠웨이트가 통화동맹안에서 탈퇴를 할 생각은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쿠웨이트를 포함한 나머지 4개국이 지금 통합 합의문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두 나라가 빠지기도 했고 최근에 카타르와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실현이 되겠냐라는 이제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세의 흐름에 따라서 언제든지 실행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보고 있고요. 제가 그 요르단과 모로코 BGCC 국가를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고려를 하게 된 건 아랍의 봄 이후에 걸프 연맹이라는 게 한때 화두에 오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에 GCC 30주년을 앞두고서 요르단과 모로코에게 GCC 회원 가입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지금은 타계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GCC보다 좀 더 긴밀한 정치적, 경제적 연합을 제의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에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경제 통합에 대한 움직임이 더 빨리 모색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GCC 경제 통합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GCC가 EMU와 같은 경제 통합을 목표로 걸프 통화 동맹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이 두 국가의 가입 가능성을 아예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GCC 국가들은 오일을 기반으로 하는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모로코와 요르단은 이들과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GCC 입장에서도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통화 정책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 통화 동맹 환경 하에서는 BGCC 왕정 국가가 합류했을 때 통화 동맹 이탈 유인이 존재하는지를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 연구는 그 통화 동맹 안정성 분석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통화동맹에 대한 연구는 최적 통화지역 이론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EU 단일통화 분석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먼델은 이 자유로운 자본 이동하고 이게 왜 자꾸 넘어가는지 이렇게 하십니다. 네. 이게 맘대로 넘어가는 게 왜 그렇죠? 네, 일단은
그래서 고정환율제 그리고 독자적인 통화정책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충족이 될 수 없다라는 학설을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물가와 금리 수준을 격차를 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엔 그 안정적, 그러니까 고정환율제가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본 연구에서는 회원국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유인이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고정환율이 장기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걸프 통화동맹에 대한 실증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회원국 경제의 유사성을 살피고 경제 변수들 간의 수렴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와 그 다음에 현재 경제 수렴 조건을 달러에 패그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달러에 패그를 하는 것이 안정성에 기여를 하는가, 그래서 뭐 유로 같은 것도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런 연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각 회원국의 통화 정책 전달 경로를 파악을 해서 인플레이션 유발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경우 첫 번째 유형에 속하고요. 이러한 연구들은 실증 분석 방법으로 간단하게 상관관계 분석부터 다양한 계량 경제 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GMU에 관한 연구들은 다수 있는데 잠재적인 가입 가능성이 있는 모로코와 요르단을 같이 분석한 논문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킹과 함자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변수들을 사용을 해서 국제경제와 지역경제 그리고 OIL과 GCC 회원국의 거시경제 관계를 분석을 하는데요. 이들이 얻은 결론은 이 4개국, 그러니까 여기는 분석 대상이 4개국인데 인플레이션율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서 이제 적합하다고 보지만 요르단의 경제성장률은 이 나머지 GCC 3개국과는 다른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요르단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루이의 연구는 이제 컨티뉴어스 웨이블렛이라는 모형을 사용해서 분석을 한 결과 단기와 중기에서 6개국은 모두 다 경제성장률이 동행을 하지만 장기에서는 약간 그게 줄어들고요. 한편 비GCC 국가인 요르단 중에는 요르단만 GCC와 동조화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본 연구의 분석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인데요. 상관관계 분석은 비즈니스 사이클 국가 간의 비즈니스 사이클이 동행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점을 두고 보아야 되는 것은 국가 간의 양의 상관관계, 한마디로 플러스 사인을 띄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이고 이 수치가 높을수록 통화동맹을 설립을 하는 비용이 낮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통화동맹에는 부적합한 부의 상관관계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유의성이 낮은 결과를 차치하고서도 지금 세 국가상에서 지금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외교 문제를 겪고 있는 카타르의 경우 주변 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지금 다소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6개국의 인플레이션 추이입니다. 실질 GDP 성장률 추이인데요. 쿠웨이트가 걸프전 때문에 이게 스케일이 커서 축을 조정을 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딱 보시기만 해도 이게 동행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일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국가만 따로 빼서 봐야지 약간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율의 상관관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모로코의 이 결과만 빼놓고서는 모두 통화동맹을 지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로코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음의 상관관계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기 때문에 뭐 크게 개념치는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음을 나타낸다는 것은 뭐 이 국가 간에 뭔가
차이점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신경은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추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조정해서 보면 아까 GDP 성장률 그래프와는 달리 약간 노이즈가 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상관관계 분석표에서 봤듯이 양의 상관관계를 많이 관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앞서 본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 간에 상관이 있다 없다 그것만 나타낼 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분석 본 연구에서는 VL이라는 모형을 사용을 해서 실증 분석을 했고요. 이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 거시 정책 변수들이 관계가 국가마다 동일한 메커니즘을 갖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 환율이 GDP에 영향을 준다는 유의한 관계가 관측이 되었는데 그게 각각 바레인과 모로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면 공동 통화 정책을 사용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이게 국가들마다 같이 공통으로 종속된 리스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패턴의 방향성을 확인을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대상 국가는 그 통화통합 합의문에 서명한 GCC 4개국과 요르단과 모로코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변수는 해당 지금 이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미 변수로 이제 쿠웨이트가 스케일이 걸프전 때문에 뛰기 때문에 그걸 더미 변수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기 변동도 더미 변수로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추정식인데요. 더미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 바레인과 카타르에서만 걸프전 더미가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의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네, 계량 분석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은 앞서 본 예제에서 실질 환율이 GDP에 영향을 미친다 그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차계수의 누적 효과는 그러면 2년 동안에 시차계수의 누적 효과는 실질 환율이 GDP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이제 추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차가 2이기 때문에 2년 동안의 누적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실행하면은 다음과 같은 추정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는 것은 두 개국 이상이 공유를 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패턴을 가진 국가는 이 누적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면 단일 통화 정책이 이제 서로 이렇게 파급 효과가 달라지니까 반드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네. 그 지금 넘버링된 거를 지금 따로 떼어서 정리를 한 건데요.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은 오일 가격 증가율이 뭐 1% 증가를 한다고 하면 GDP 성장률이 뭐 몇 퍼센트 증가한다 혹은 감소한다. 근데 누적 효과는 지금 해당 그 관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값이 없습니다. 요르단, 쿠웨이트, 모로코에서는 GDP가 GDP에 영향을 주는 게 요르단은 누적 효과가 없었고요. 쿠웨이트와 모로코에서 또 동일한 이제 음의 영향을 가졌고요. 음의 효과를 가졌고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양의 누적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GDP가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원유 수출 국가는 원유 가격의 상승이나 아니면 순수출의 증가로 GDP 성장이 견인이 됐다면 국내 자국 통화, 국내 외환이 많아집니다. 많이 들어와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사우디는 고정 환율을 채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평가 그 환율의 평가 절상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국 통화를 다시 시장에다가 풀어서 외환을 흡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수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플러스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쿠웨이트,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해당 변수에서 똑같은 이제 양의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아니라 누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추정 효과를 볼 때 같은 패턴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누적 효과 추정치는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반드시 이게 6개국 모로코와 요르단을 포함해서 이 국가들이 통화 동맹을 이루기에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GDP와 아까 인플레이션에서 자국 동일 변수한테 영향을 준다는 것은 총 수요와 총 공급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실행한 정책, 과거의 정책이나 그와 결과 그리고 그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 정책 을 입안을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국 경제마다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털에 따라서 그 다른 정책적 수요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GCC 이제 대표 국가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올 수출국으로서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아까 그 설명드렸던 그 이 변수의 패턴인데 그 순수출로 인해서 외환이 많이 국내에 공급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과정에서 여기는 아까 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한편 요르단의 경우 요르단 이제 한 국가에서만 이제 발견된 이 변수 패턴은 이것은 오일 가격 증가율이 실질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오일 대표적인 오일 수입 국가입니다. 오일 수입 국가에서는 오일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외환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돼서 이게 플러스 사인이 원래 나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요르단은 이제 국가 경제 특성상 많은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특히 걸프 지역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송금액이 많고 그 다음에 외국 정부의 보조금도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거는 월드뱅크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 그 아랍 국가들 중 레미턴스 비중이 높은 나라들만 제가 추린 건데요. GDP에서 이 레미턴스가 차지하는 게 요르단을 보시면 이 비중이 이 네 나라들 가운데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중이 한 나라 경제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를 제조업이 이끌고 있죠. 제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게 GDP에서 30% 정도고요. 이웃나라 일본이 18% 정도입니다. 근데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20%를 상회를 하고 있고 지금 일본 정도 수준에 이런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레미턴스만 본 건데 국가 이제 해외 정부의 국가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합치면은 한마디로 걸프 경제가 살면은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국민들이 돈을 많이 보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은 이런 지금 누적 효과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 간의 요구되는 정책에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정 결과로 낼 수 있는 결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연구를 설계할 때는 흥미로운 결과를 좀 도출하길 바랬는데 막상 계량 분석을 하고 나니까
결과물이 다채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일 가격을 변수로 채택을 한 이유도 오일 수출국과 수입국의 차이를 특성을 캐치를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데 결과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아서 좀 더 연구를 해보고 딱 그 특성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모형이나 연구 방법을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널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언을 해주시면 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